뉴스바우 등호 현주 기자, 세상 소리 뉴스 등호 보이스 오브 월드, 이수진 의원이 6일 예결위에서 한동훈 장관에게 뚱딴지 같은 소리 했다는 얘기로 화제다. 이 의원은 JN 번방 사건이 발생했다며 피해 여성이 올해 1월 초 최초 신고를 했던 관계로 검찰이 AI 기반 불법 촬영물 탐지 시스템 작동 여부를 물었다. 검찰 수사권 박탈을 주도한 철엄의 소속 이 의원은 한 장관을 향해 검찰이 AI 기반 불법 촬영물 탐지를 왜 안 하나? 시스템이 왜 작동 안 하나 등 혼란성 질의를 했다. 검찰에 신고한 게 아니다.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는 한 장관 답변이었다. 이 의원은 경찰에 신고하면 검찰은 전혀 움직이지 않나? 경찰에 신고하면 검찰에 빨리 알려 AI로 빨리 탐지하라고 을조렸다. 실수였는지 검찰에 신고하라고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는 억지 반문했다. 당연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잘안 간다는 두 사람 간 동문서답이 이어졌다. 그 무슨 말씀인지 뭐가 모르나 등이 의원이 잠시 착각한 듯 싶다.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성범죄 수사는 경찰만 가능한 상황을 이 의원이 잊은 듯하자 한 장관은 경찰에 신고해 경찰 수사가 진행됐다고 답변을 정리했다. 아이고, 정말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고 알고 있다. 그러면 작동한 결과물을 우리의 원실로 내달라는 주문이다. 두 사람 설전과 기싸움은 처음이 아니다.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대한 검찰 직접 수사가 불가능해지면서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엔 2차 피해가 심각하다고 한다. 검수왕 박법을 의식하지 못한 이 의원이 부적절한 질의를 했다는 평가이다. 여론을 의식해선지 7일 시스템 역부족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는 별도 보도를 냈다. 그는 AI 기반 불법 촬영물 유포 탐지와 피해자 지원 시스템이 작동됐는지를 질문한 것이다며 해명했다. 두 사람 사이 기싸움으로 질의가 꼬였던 셈이다.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복 시행령이 통과됐다는 TV 조선 소식이 전해졌다. 검수완복 시행령이 시행되면 이수진 의원 질의가 유의미할지 지켜볼 일이다. 현주 기자 사코파워 앳 아웃룩 캄루즈바우.com